조직선 이론을 과거 미적분에서 배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각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각의 각이 세터원, 세터투라고 한다 그러면 이루는 각은 이게 뭐가 큰지를 몰라서 절대값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탄젠트 세타1 빼기 탄젠트의 세타2 그 다음에 1 더하기 해서 전체 절대값 또는 기울기로 표현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는 있는데 벡터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할 건가? 벡터에서 요 직선이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여기서는 V라고 표현이 되고 요 직선이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요 벡터로 표현이 된다면 벡터 벡터의 사이의 기인 각은 코사인 세타는 절절분의 내적이라는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벡터에서는 사이의 기인각을 코사인 형태로 해서 구합니다. 내적을 이용해서. 미적분에서는 기울기 가지고 탄젠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풀고. 그래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방향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또 문제겠죠. 하나만 연습을 해봅시다. 뒤에 문제 나올 텐데. 여기에서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건 아는데 이거 벡터적으로 방향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뭐 3y 넘겨도 되고 2x 넘겨도 상관없습니다만 2x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에다가 y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 뭐로 나눌까? 6으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누면 얘가 6분의 3분의 x가 되고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예시를 든이 직선은 0,2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이 만약에 이런 그대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방향 x, 방향 y라는 형태로 바꾸면 방향 벡터를 알게 되고 3, 마이너스 2가 요 형태의 방향 벡터에 대한 위치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x의 방향 그 다음에 x 빼기 지나는 점그 다음에 y의 방향 y 빼기 y 지나는 점 식을 좀 어거지로 요런 형태를 바꾸게 되면 방향 벡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설명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절대값, 절대값, 내적. 그다음 예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양수화 시키고. 벡터에서 이루는 각이랑 직선이 이루는 각하고는 다릅니다. 벡터는 둔각이 가능해요. A 벡터랑 B 벡터가 얼마만큼의 각을 나타내나요? 하면 이 그림에서는 120도입니다. 이걸 직선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둔각을 표현할 이유가 없죠. 직선이니까. 그때는 예각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에 대해서 내적 부분, 원래 분모는 항상 양수인데 분자의 절대값 다는 이유는 예각으로 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됩니다. 직선이랑 벡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는 또요 파트에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는 실수배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같은 방향이니까
수직이 된다 그러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의 내적은 0이에요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이건 뭐 당연히 내적 x좌표 길이, y좌표 길이 해서 내적 계산했더니 0이 되었어요라는 형태로 풀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형태니까. 자, 벡터가 아니라 직선입니다.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치가 90도예요. 둔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방향만 궁금해요. 어디서 만나느냐, 뭐 교점 이런 거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 벡터가 어디를 지나는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방향 벡터가 얘는 2,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M, 직선 M은,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밑으로 내립니다. 얘는 방향 벡터가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래서 방향 벡터 가지고 코사인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절대값 내적이니까, 이 1로 만들어진 절대값은 루트5가 되고, 루트의 a제곱에 더하기 1이 되고, 내적은 2a-1이 되죠. 얘가 45도니까, 코사인 45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바로 제곱해버리면 4a제곱에 올라가면 8, 5, 넘어가면 3a제곱 마이너스 8에 없으니 그냥 마이너스 8. 인수분해하면 3a 더하기 1이랑 a 마이너스 3. 현재 양수, 음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다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이다. 두 개가 답이다. 자, 이제 몇번 했으니까 직선 L은 방향 벡터가 뭐냐 그러면 여기 분모에 1이 생략이 돼 있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가 내려와야 되죠. 분자를 y-6이라고 바꾸면 L 방향 벡터는 1,-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M 직선에서 방향 벡터는 여기 마이너스가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여기에는 A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N에 대해서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조심 분모 -1이고 그다음 B가 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얘랑은 평행하다라고 했죠. 그럼 실수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에다가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었을까? 마이너스 1을 곱했나 보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에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4를 만들면 되겠죠. a가 산 거는 쉽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랑은 수직이래요. 요거랑 요거 수직이라는 말은 내적이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b. 내적 구해보면, 그래서 b는, 그래서 여기에서 a가 4였고, 4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